아침에 신부님 기도 저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셔가지고. 기도 생활은 잘 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되게 어떤 유형의 기도인가요? 묵상? 묵상기도, 청원기도? 청원기도 많이 하시고 또 크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청해 얻는 청원기도가 있고 뭐 염경기도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도의 형식을 말하고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청원기도나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특별히 이제 향심기도 같은 이렇게 자기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머무는 기도죠. 그래서 보통 선명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용히 가만히 우리가 잠심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일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지복지관의 순간을 이제 우리가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머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 성체조배할 때도 성체 앞에서 뭐 묵주기도를 하시던 또뭐 어떤 성월기도를 하시던 상관이 없지만 성체 앞에서 그냥 어느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조용히 머물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선명상도 같은 그런 명상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그 하느님과의 이 현존 체험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수준 차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 나름대로 우리가 인격적 하느님과 만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을 한다 하더라도 인격적 만남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이 사회적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자신의 본질과 상대방의 본질이 만나는 체험을 말합니다. 그때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할때 그래요? 내 친한 사람이 나를 알아요? 알려주는 것만 알지. 알려주는 것도 모르는 판에 알려주는 것만 아는 사람들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야 될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정말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이 굉장히 외롭죠. 현대 실존주의 철학에 의하면 우리 현대인은 너무너무 외롭다.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안에서도 외로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외로워요? 사람이 많으면 뭐 해? 나라는 사람과 누군가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그것은 이 부부의 표현에 의하면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너의 만남. 근데 우리는 대개 그와 그가 만나거나 그녀와 그녀가 만나거나 그것과 그것이 만나거나 또는 나는 나가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로 나와요. 그럼 나와 그가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안 된다. 진정한 인격적 만남은 나와 너가 만나야 된다. 그랬을 때 I와 You가 He와 He, She와 She와 다른 점이 뭘까? 뭐가 다르겠어요?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용돈을 주면 기분 좋고 용돈 안 주고 그냥 가면 기분이 언짢습니까? 같이 식구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그 공간과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게 뭐냐면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그 친밀감과 그 인격을 서로 나누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지만 우리가 이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도 그것을 잘 해나가면 행복의 중요한 열쇠를 가지게 된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한 인격적 만남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건 아니죠. 그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오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내 자신이 나올 때 내 자신을 딱 보더니 그 사람이 실망했어. 그 실망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상처받아. 얼마나 차라리 공개하지 못한 만 못하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깊어져 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된다 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실망도 하나의 나의 불안 요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간과 인간이 아무리 친해진다 하더라도 결론에 가서는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안 좋은 결과를 이룰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정주고 싶지 않다, 친해지고 싶지 않다, 그냥 적당하게 사회적 거리만 가지고 만난다, 이렇게 살다 보니 외로운 거예요. 이런 만남이 거의 우리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도 이루어집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줘서 하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느님한테 좀더 이상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도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조건화된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일 뿐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서 얻는 하나의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 후원자, 나를 이끌어주는,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청할 때만 매달리고 청하지 않을 때는 또 나 몰라라 하고 이러한 죄송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인간이 하느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뭘 달라, 줘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따져서 한번 기도해서 얻어봤다고 해봅시다. 얻는 거 갖고 그건 뭐, 그 영원히 가요? 그 얻은 거 가지고? 좀 있으면은 또 얻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청원 기도는 사실은 청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서부터 무슨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서로 엄마 나 이거 해줘 이랬을 때 어머니가 그걸 해주면서 아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아기의 이러한 성장 발달 단계처럼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체험을 하기가 어렵다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나간다. 그러니 처음에는 청원 기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패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은 청원의 대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청해라,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길가에 가는 들꽃도 입혀주시고 참새도 먹이를 먹여주시는데 인간이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청하는 거를 주지 않겠냐? 뱀을 주겠냐? 돌을 주시겠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미 청하기 이전부터 알고 계신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청하지 않으셔도 줘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니 그래서 조금 더 땡겨받으려고 청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청하는 게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검증 가능해. 예를 들면 뭘 청했는데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너무 명확한 것을 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하느님도 힘드실 것 같아. 청했는데 이거 안 주면 분명히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거고 그걸 더 넘어서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아이고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신다면 만약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우리들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뭐 70억 인구 중에 한 10억만
청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느님이 주시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하느님이 주실 때 주시는 나머지 60억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거 청해서 얻으려고 하는 10억이 눈치가 보여. 그래서 이거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S대학의 정원은 40명인데 거기 들어가 달라고 해다는 사람이 4,000명이야. 3,960명은 어디가 있어요?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냉담하게 되거나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고민에 빠지시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청해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아마 지금의 현대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열심히 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겠지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들어주신다면은 하느님이 성경 말씀을 잘못 말씀해 주셨거나 하느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뭐 그 중에 하나인데 뭐를 선택해도 나한테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다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통합하고 계시죠? 현실에서 좀 이게 안 맞아도 아 이런 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럼 보자.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셨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느님 안 계신다고 볼 수도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자신을 양심에 놓고 비춰볼 때 이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양심 고백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럼 뭐예요? 내 기도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시죠? 대안이 있을까요? 예,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러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너무도 구체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의 표면 욕구라고 했죠. 자, 어제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별별에서 말했나 강의에서 말했나 이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표면 욕구, 핵심 욕구 말씀드렸었죠? 아, 기억 안 되시면 별별에서 했나 보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자,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1등 하라고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건 핵심 욕구예요? 표면 욕구예요? 표면 욕구지. 1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등 하는 만큼 모든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1등을 했어. 그 다음에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누가 건강 잃어버리면서 1등 하라 그랬냐 이럴 바에는 1등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1등 했으니까 건강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러실 거예요. 후자라면 1등하는 게 핵심 욕구가 아니지. 핵심 욕구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뭘 잘 되는지는 또 물어보면 건강도 잘 돼야 되고 학력도 최고여야 되고 돈도 최고로 많이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 뭐 손주도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다 붙어 있겠지만 그거를 좀 통틀어서 하나로 말한다면 잘 되는 거다 우리 아이가. 그런데 그중에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1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1등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등을 하면 진짜 좋아지냐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데 만일에 1등을 해달라고 해서 청원을 했는데 1등이 안 됐어. 한 3등 했어. 그럼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아유 그래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1등에 가깝게 들어주셨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 역시 하느님은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어주셨나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복음에 정확하게 기반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나의 핵심 욕구를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지 표면 욕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봤는데 시카를 갖고 놀고 싶어. 엄마 나 저거 갖고 놀래 하면은 허락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데 나 저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땡깡 쳐도 시카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근데 아이는 시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청원을 하는 것도 그게 우리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우매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구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본 자 복권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 다 불행한 삶을 산다. 그건 남의 일이야. 그런 거는 나는 받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일단 반은 성당에다 바칠 거고 내가 누구누구한테 기부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잘 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 저 망가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주기나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쓸 건지.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날 잘 알아서. 그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면은 얼마나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안 들어주시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니까 청원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이 열심히 청해서 뭘 얻으면 또 아니 뭐 설사 얻었으면은 야 그건 네가 얻을만 했으니까 얻었지 하느님께서 얻어주셨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청원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우리가 기도해서 뭐 복 빌어달라고 하는 거는 수준 떨어진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숨어서 내 자신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청원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정말 살려주고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건 못하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한테 아니, 요청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진 좋아.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셨어요. 뭐 대학 입시 붙어달라고 했을 때의 그러한 그 고3 수험생의 어머니 마음도 절실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자식들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결과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래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야 청원 기도가 우리 쪽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하는 것은 표면 욕구예요. 살려달라 그래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났을 때와 다시 또 세상을 살았을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도 되게 중요한 이 삶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를 더 살고 못 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들어주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뭘 청할 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것을 보고 들어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아이가 난 지금은 이해 못해도 우리 엄마가
이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보상해 줄 거야. 더 괜찮은 장난감으로 엄마가 보상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청해서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아마 울음을 그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지금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심리적으로는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뭐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이 기도하는 거는 다 들어준다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꼭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처럼 지금 당장 청하는데 안 온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만족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사람마다 이 심리적으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청해서 확실하게 그게 나에게 들어주셨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와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방식의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영성적인 어떤 특성이 아니라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특성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persistent라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속성, 뭐 인내심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목표를 삼아서 중간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힘이 있는가는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좀 시련이 닥치거나 어려우면 금방 그냥 그만두고 다른 길로 바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이죠. 물론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길이 잘못되면 빨리 바깥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결국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이러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는 우리의 삶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에요. 그 기질적 특성이 기도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은총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항구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에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청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기도를 할 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방식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오지만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거로 믿을 때 내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정확하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잘 현재에는 느껴지지가 않는다. 뒤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드디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들어주셨다고 치자 해봐요.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럼 그 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방 또 상처를 받아서 하느님한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셨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 제가 이번에 이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차를 꼭 사게 이번에 성과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프로젝트 성공을 하느님께 기원했는데 잘 됐어. 그래가지고 성과급이 3천만 원이 나왔네. 야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보너스로 받은 돈이니까 이걸로 내가 그동안 사고 싶은 차를 사자 해가지고 차를 사고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한테 내가 벌을 받은 것처럼 느끼겠어요?
이건 생각이 다른 거야.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아서 차를 받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했었으면 왜 저한테 살을 사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방식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라는 판단도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을 기도를 하겠죠.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을 향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는 어떠한 분별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느 것이 당신 뜻인지를 찾아서 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 욕구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라는 것에 연연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핵심 욕구가 훼손이 되는 표면 욕구의 성공은 나중에 또 근본적으로 볼 때는 기도가 안 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를 청해 얻었는데 그게 들어주셨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러다 그걸로 인해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한테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핵심 욕구를 들어주신다. 핵심 욕구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은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생각은 우리 생각이지 하느님께서 보실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느님께서 그거를 내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도 세옹지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또 불행이 오면은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쪽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할지를 몰라서 네가 그렇게 절망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생활에서 좋고 나쁘고 싫고 또 괴롭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에 의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저장이 돼요? 토큰으로 저장이 된다. 크레딧으로 저장이 된다. 여러분 근로소득 받으시죠? 예전에 일하신 분들은. 그러면 소득,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그 일을 한 그 결과로 우리 집에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바꿔야 돼. 그러면 사장님한테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주세요. 그래야 아니면 돈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지. 모든 월급을 왜 돈으로 받아요? 그거로 어떤 것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돈으로 받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돈 자체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걸로 바꾸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물건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약 기도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별개의 것을 하느님께 청하지 않고 우리의 핵심적인 근원에 대한 것을 청할 때 하느님은 그것을 크레딧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기도의 그 보상을 우리가 얼만큼 정성스럽게 많이 기도를 했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 필요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축을 해서 빨리빨리 바꿔먹고 싶겠어요? 아니면 좀 더 저축을 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가 바꾸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서는 내가 드린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인지 모르고 먹고 싶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말리는 분이 사랑하는 분이지 먹고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말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린 사람을 우리는 그것을 먹고 탈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청하는 게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시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만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때그때에 유감이 조금 드시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정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